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명품 보컬 싱어송라이터 신유빈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슬로건을 들고 계시느라고 박수를 못 치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LP 카페 청취자분들과 방청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심 속의 히피 자유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신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스스로를 이렇게 도심 속의 히피라고 수식하셨는데 네. 왜 도심 속의 히피예요? 사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어딘가에 항상 속박되어 있거나 그리고 음악할 때도 되게 뭔가 고지식하게 구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 히피처럼 살자라는 생각을 좀 담아서 이렇게 좀 항상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괜찮... 더 본인이 네.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네. 자, 유미 씨 얼마 전에 발표한 새 노래 스테이라는 곡으로 멋있게 등장을 하셨는데 네. 노래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테이는 뭐 많은 분들께 뭐 사랑을 담은 곡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작업을 한 곡이고요. 네. 꼭 연인 뭐 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도 되고 동료도 되고 그냥 친구도 되고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직접 이렇게 작사도 하고 한 곡이고요. 뭐 곡은 누가 쓰셨어요? 곡은 뭐 사실 뭐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곡이랑 뭐 그 뭐 누구죠? 기리보이님, 네네, 기리보이님, 네, 기리보이님 노래 뭐 작곡하시고 트랙하신 분 에어에어라는 곡인데 사실 제 저번 앨범 레이백 라이크 히피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에도 믹스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항상 같이 작업하는 동료고요. 그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멜로디는 헤이즈의 어쩌면 우리라는 곡 쓰신 도후라는 가수 싱어송라이터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네네네, 네. 참여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히피를 원하시나 봐요. 지난 앨범도 또 히피가 들어간 걸 보니까.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주위에서 아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재미없다 막 이러면서. 아직은 본인이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네네. 자, 메시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7048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뒤늦은 나이에 신유미라는 아티스트에게 반해서 덕질 중인 중년의 팬입니다. 팬들 연령대가 젊은 관계로 가끔은 소통이 안 되는 나이 많은 제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유미님을 응원하는 제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짱짱짱 하셨네요. 짱짱짱. 나이는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8870님은 여신 유미씨 신곡 스테이 따뜻한 노랫말과 생동감 넘치는 풍성한 멜로디 파워풀하면서도 네, 파워풀하면서 청량감 넘치는 목소리 감동적으로 듣고 있어요. 뭔가 소식을 막 많이 넣어주시고 싶어가지고 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자, 신유미씨는 네. 싱어게인에서 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가수다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네. 물론 봤습니다만 네. 자, 이제 정말로 가수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가수가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음악적으로 조금 더 많이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기반 뭐 그런 것들을 좀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진짜 자랑하실 만한 가수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봐야죠. 아니, 네. 지금도 이미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알아보시는 분들 많죠? 그 지나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친구한테 어떻게 하다가 뭐 연락이 왔대요. 뭐 어디 지나갔는데 누구 봤다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런 점 어때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 생각하죠. 아 어떤 노래 좋아하셨을까 막 이런 거. 아 네, 꼭 물어보세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알아. 어떤 노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신유미 씨는 싱어게인 이전에 뭐 작사 작곡 거기다 뭐 편곡까지 굉장히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했는데 그 실력을 처음에 알아봐 주신 분이 윤상 선배님이시라면서요? 네 윤상 선배님하고 처음에 이제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한참 러블리즈 음악을 많이 만드실 때 뵀어요. 네. 그래서 뭐 곡 같은 거를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너는 어디서 음악했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좋았다고 그 곡이 그러면서 앞으로 좀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지금 생각해도 좋으셨겠다. 네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뮤지션들의 뮤지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께 그분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건 네, 되게 없이 기쁠 일이죠.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레슨을 다 중단하고 음악 작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네네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병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둘 중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의 목표에 가까운 쪽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서 좀 약간 극단적으로 선택을 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음악 작업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앨범 내고 이제 회사랑 좀 뭐 어려운 시기에 레슨을 참 많이 학교도 나가고 막 그랬었을 네네. 때 제일 먼저 그만하고 싶었던 게 레슨이었어요. 그쵸. 내가 누굴 가르치나. 네. 이런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네 그게 어떤 마음인지 또 잘 압니다 제가. 네. 아니 근데 보컬 트레이너로 본격 활동하신 곳이 JYP라고 들었는데 오디션 보고 들어가셨다면서요? 네. 제가 사실 마찬가지로 저 대학 다닐 때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뭐 알바 개념인 거죠. 학원 같은 데서도 이제 레슨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학원에 네. 전화가 와서 뭐 JYP에서 찾는데요. 네, 그래서 해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갔더니 이제 노래를 레슨하는 거를 또 오디션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디션을 보고 거기 뭐 아무나 뭐 이렇게 보컬 네. 트레이너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유미 씨만의 트레이닝 비법이 있다면서요? 뭐 사실 뭐 발성이나 뭐 노래 이런 거는 뭐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레슨을 할 때 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자. 이런 스트레칭이요? 하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래도 사실 근육도 되게 많이 그렇죠, 쓰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몸이 굳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레슨 할 때도 막 스트레칭도 하고 좀 이렇게 몸이 풀릴 수 있는 노래 부르기 좋은 그런 몸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아니 오늘 사실은 방청석에도 레크레이션 강사분이 오셔서 아까 우리가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게 약간 이어지는데 이론이 좀 있네요. 자, 아니 네. 그 저도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스트레칭 간단하게만 어떻게 하면 좀 노래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도 나가고 그러는지. 일단은 그 네 선생님 네. 이런 밴드 있잖아요. 스트레칭 밴드. 네네네. 그런 걸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해보시는 거예요.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어깨 근육이 쫙 풀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슬로건 들고 네. 뒤로 쭉 보내보시면 네. 어깨 근육이 쭉 풀려요. 그러면 되게 노래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노래할 때가 많은데 이게 딱 펴지는 순간 호흡도 훨씬 잘 되거든요. 꿀성대 꿀성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칭 네. 중요하다 이거.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노래방 가시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몰래 사람들 앞에서 한번 너 뭐하냐 이렇게 이럴 수 있으니까 화장실 가셔서 몰래 하셔서 갑자기 오늘 너 노래가 너무 늘었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으로 신유미 씨 모신 만큼 예, 라이브를 아마 우리 같이 들어야겠죠? 네 라이브 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같이 들어야겠죠? 네. 자 어떤 노래를 먼저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싱어게인 때 불렀던 곡이에요. 그 샌드페블즈의 Now Talk이라는 곡 가지고 네, 봤죠. 네, 저도 사실 그 콘서트 이후로 처음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정말 긴 시간 동안 안 부르다가 불러서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아까 네. 리허설 할 때 또 되게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저한테 많은 감정이 좀
담기는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되게 많은 감정이 좀 담기게 되는 그런 새삼스럽지만 또 잘하실 거죠? 네. 싱어게인 무대를 보니까 아 저분은 그 노래를 하루 이틀 뭐 물론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참 노련하고 되게 정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정말 많은 인기와 그 되게 오래 올라가지 않았을까 높은 곳까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미 씨가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거 뭐 레전드 무대로 평가될 만큼 대단한 심사평이 나왔던 노래예요. 자 오늘 청취자분들 역시 네, 청취 소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신유미입니다. 나 어떡해. 특히 주인공 신유미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나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와,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견고한, 네,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두래 씨가 와우 시작하자마자 저 신멋했어요. 책임지소마.
조재현 씨는 유미님 싱어게인 콘서트 때 봤었는데 그때도 라이브 듣고 너무 자유롭게 무대에서 노래하셔서 좋았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라이브도 역시 끝내주십니다. 김재현 씨는 귀가 녹는 중이요.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다녀와야 할 듯해요. 지금 문 닫았을 것 같아요. 내일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주 씨는 원곡과는 다른 느낌이네요. 어떻게 저리 작은 몸에서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아니 이 곡이 또 저희 고정 게스트이기도 한데 김소연 씨랑 대결해서 이긴 곡이라면서요? 아 네. 벌써 까마득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벌써 참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소연 씨랑은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 또 형규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형규랑도 소연이랑도 뭐 새해 인사 나누고 뭐 종종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잘 얘기 나누는 편입니다. 새해 인사. 새해 인사는 그냥 뭐 그냥 딱 그 정도까지만인데. 농담이고요. 네. 아니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 소연 씨랑 형규 씨를 굳이 얘기하자면. 소연이는 이제 소연이 집에 제가 좀 가끔 가는데 네. 가면은 이제 항상 좀 우울하거나 슬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소연이한테는. 그리고 형규는 이제 그 나이답지 않은 그런 뭔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소연이. 그리고 형규는 전화하면은 바로 이렇게 바로 받아요. 그래서 되게 항상 기쁘게 저를 해주는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소연이는 조금 더 저의 그러니까 우울함을 공유하는 친구면 형규는 좀 더 행복함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규 씨 참 네. 밝죠. 네. 이분 좋아져요. 그냥 네. 같이 얘기만 해도. 네. 싱어게인 탑 6 됐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당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당연히 부모님 제일 좋아하셨고요. 네. 아직도 뭐 되게 그때 얘기 많이 하시면서 뭐 이렇게 제가 뭐 인터뷰 같은 거 이제 했을 때 신문에 나오거나 한 거 있으면 그 스크랩 해가지고 화장대 붙여놓으시고 그러세요. 네. 부모님의 기쁨이죠. 네, 집에 갈 때마다 어색해가지고 좀 제발 좀 떼면 안 되냐고. 좀 민망하죠. 너무 민망하고 되게 그렇긴 합니다. 네. 자 민망하시니까 두 번째 라이브 해보는 거 어때요? 아 두 번째 라이브 바로 할까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이거 제목 보고 제가 아주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준비한 거는 그 요즘에 한참 이렇게 가장 핫하잖아요. 뉴진스의 네. 최고죠 최고. 하이보이 네 준비해왔고요. 이거 와우 너 지금 방청석에서 아주 춤을 추고 계시네. 와우 이러면서. 네 춤은 잘 못 춥니다. 아니 기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연주하시면서 노래 부르실 건가 봐요. 네네 뭐 제가 기타 잘 치진 못하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편곡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잘 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유미 씨가 부르는 또 하이보이 너무 기대가 되죠. 자 여러분들은 네 또 박수와 또 함성으로 우리 유미 씨의 하이보이를 청해 들어볼까요 우리? 와 예.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되게 할 맛이 나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노래하시는 거 진짜 거의 네, 처음이죠? 네 너무. 근데 되게 따뜻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Baby, come on,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라도 남들과는 달라 너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you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e on for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an make a high,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전에 You can go high 말해봐 yeah
같은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 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you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던 나 lately 나 없이 넌 매일매일 yeah. 재미없어 어쩌지 yeah.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an make a high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don't my one High boy 내가 전해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유민 씨가 직접 연주하고 노래 주신 하이보이 신유미였습니다. 지금 라디오 버스킹 싱어송라이터 신유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동원 씨가 누나 멋져 하셨고 김주혜 씨는 제2의 한영애님 느낌이네요. 와, 진짜 엄청난 극찬을 예리하시네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유미 씨는 저도 이름이 유미인데 이런 매력을 가진 유미님이 부러우며 흠뻑 빠지게 되네요. 아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저도 기쁘네요. 강세정 씨는 결국 신유미님 라이브 들으려고 조카에게 핸드폰 주고 게임하라 했어요. 잘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기타도 잘 치시는데 원래 건반 잘 치시죠? 네 저는 주로 건반으로 많이 곡 작업을 하는데 기타는 사실 20살 때 샀는데 네. 한 10년을 섞여놓다가 그래도 이제, 잘 치시는데 네, 리듬감이 네. 그러면 네. 기타를 더 또 그때는 안 치다가 지금 요즘에 네. 더 열심히 치고 있는 네. 겁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제가 한 3-4년 전부터 제가 쓰는 노래들이 기타에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이제는 건반으로만 곡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타를 열심히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같이 기타 쳐주는 친구한테 열정적이다. 피아노 하나 잘 치기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김세정 씨는 얼굴이 완전 편해 보여요. 안 떨리죠? 하셨는데 진짜 되게 좀 자연스러워요. 저는 떨릴 때 엄청 웃어요, 사실. 그래서 다들 그런 거예요. 네, 네, 다들 안 떠는 줄 아시는데 되게 엄청 떨립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딱 나가서 라이브석에서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멘트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방청석 분들이랑 얘기할 때 아 참 되게 자연스러운 걸 보고 아 참 역시 노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 떨리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떨리면 이제 말을 하고 떨리면 한번 이제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괜찮게 만들어 보려고 한마디 던져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광고 듣고 잠시 후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정엽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라디오 버스킹으로 신유미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미씨가 직접 네, 가지고 오신 LP를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유미씨 어떤 LP고 왜 또 듣고 싶은지 직접 CND가 돼주실래요? 신유미 DJ 네 지금 네 제가 같이 함께 듣고 싶은 곡은 Something이라는 곡인데요. 비틀즈의 Something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비틀즈를 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듣고 제일 좋아했던 곡 중에 한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항상 들을 때마다 뭔가 청춘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LP도 가지고 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네. 같이 들을까요? 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유미 씨의 추천 LP였습니다. 가지고 오신 LP 비틀즈의 Something 듣고 오셨어요. 유미 씨한테 트레이닝 받고 싶어하는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조혜진 씨가 고음 불가도 윰님께 레슨 받으면 고음이 되나요? 고음 있는 노래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좋은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부각시키는 게 더 맞아요. 좋다는 거죠? 네. 좋은 선생님. 포장을 너무 역시. 박수진 씨가 제가 심각한 음치인데 어제 저녁에 절친에게 축가 요청을 받았어요. 너무 부탁해 거절을 못했는데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 친구들 앞에서 절대 노래를 안 불렀거든요. 딱 네 달 남았는데 초고속으로 노래 잘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와, 이거는 근데 음치라고 하시는 거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고 음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시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음을 예를 들어서 건반으로 도를 쳤을 때 도를 못 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처럼 이렇게 정확한 음을 먼저 내시기만 하셔도 사실 축가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음정과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달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아유,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네. 그렇죠. 정확한 음정도 그렇고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네. 말이 되게 와닿는데 그럼요. 그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무 막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8870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미 씨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이렇게. 저는 주로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거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 애니 보거나 뭐 게임하거나 뭐 이러면서 게임도 좋아해요. 네, 게임 하는 거 프리스를 하는데요. 그거 말해도 되나요? 네, 플레이 때. 네, 그거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콘솔 게임을 하는 거를. 네. 야.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싸우는 거 좋아해요. 막 이게 실제로 싸우는 거 말고 거, 네, 때리는 거. 네. 격투 게임 같은 거. 네, 격투 게임. 네. 와, 되게 또 다른 모습이네. 아니 근데 보니까 그 노래 자랑 대회 많이 나갔다면서요? 아, 네. 그 어렸을 때 이제 뭐 동네에서 이제 뭐 구민회관 같은 데서 하는 뭐 노래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나가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뭐. 뭐 상은 뭐 제대로 좋은 건 못하고 장려상인지 뭐 동상인지 뭐 이런 다 좋은 상입니다. 네, 네. 그런 거 타고 그때 아마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저 전해 그 수상하신 분 금상 타신 분이 그 바버레츠 안신혜 선배님. 신혜 씨. 네. 네. 그때 그거 타셨 같은 동네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타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별밤 뽐내기 나가셨다고요? 네, 별밤 뽐내기도 고등학교 때 나갔었는데 동네에서 이제 좀 그래 노래 잘하는 애 약간 이런 제가 별밤 뽐내기 출신입니다. 같이 저도 고등학교 때. 우와. 저는 언제셨어요 대략? 별밤 지기가 누굴 때? 옥주현 선배님. 아, 저는 네. 이문세 선배님 때였으니까 너무 옛날이네요. 네. 그때 김건모 선배님이 반주자로 나오셨어요. 와, 진짜요? 네. 와. 저도 뭐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수상하셨어요? 저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비슷한데요. 잘 안 됐는데. 방송은 탔는데. 네, 방송은 네. 타고 잘 안 됐는데 이제 딱 이제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 이렇게 딱 나가고 있는데 그 김광진 선배님이. 그때 스튜디오로 가서 했구나. 네, 네, 네. 거기는 전화를 했구나. 아, 진짜요? 저는 가서 했는데 그 김건 선배님이 이제 차문을 딱 내리시더니 나는 너 뽑았다 이러고 쌩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야. 약간 멋있었어요. 김광진 선배님이. 네. 아, 그때 뭐 부르셨어요? 그때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불렀습니다. 그때 휘트니 휴스턴 빠순이 있던 시절이어서. 아니 근데 Run to You를 불렀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왠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한 소절이라도 조금 이렇게 불러주신다면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네, 너무 네. 오랜만. Oh, I wanna run to you. Ooh, I wanna run to you. Ooh.
요 정도? 야.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해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네. 그, 아, 너 왜 떨어지냐고 이렇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잘한 건 아니었지만. 아니 근데 모창 노래를 네. 잘하시니까 모창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잘은 못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어 모창 하셨었어요? 네, 정말 쥐어짜서 하나 만든 개인기 하나 있습니다. 네. 개인기라고 그러니까 네, 갑자기 박정현 선배님 모창인데요. 이거 뭐 막상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아, 그 박정현 선배님 모창은 약간 지읒 발음 같은 걸 좀 더 잘 정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들려주세요. 네, 그 나는 가수다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부르신 거 있잖아요. 그 네. 그거를 살짝 해볼게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해주길. 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어색하다. 잘한다, 잘한다. 아 어디 가서? 네.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아 정말요? 네, 자랑스럽게.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뭐 평소에 스트레스 네. 안 받는 걸 하신다고 하시고 뭐 그랬는데 음악 할 때 말고 평상시 성격은 좀 어떨지 궁금해요. 음악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꼼꼼하게 하고 긴장도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평소에는 거의 뭐 나무늘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되게 느리고요. 되게 잘 안 나가고 그래요. 네, 완전 집순이고 좀 이렇게 누가 만나자 하면은 정말.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잘 약속을 안 잡아요. 보통 전화 와도 네. 아 사실은 누워 있으면서 아 나 지금 일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소연이네 집에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나와 있을 때 소연이네 전화해서 어디야 집이면 나 갈게 이렇게 하지 제가 있을 때 먼저 나가지는 않고요. 약간 뭐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네. 나가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받는... 준비하기도 귀찮고. 네. 귀찮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일 아예 안 만드시는. 네. 자, 이제 벌써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얘기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쉽죠, 여러분? 네. 그럼 뭐 다음에 또 한번 들려주시면 아유, 그럼요. 다음에 한번 또 한번 놀러 와주세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사실 예전에 저의 컴필레이션이 LP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그거를 챙겨와야지 하고 올려놓고 또 제가 칠지 못해가지고 그 또 두고 왔어요. 근데 다음에 네. 불러주시면 꼭 그 LP도 가지고 와서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LP 카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LP 선물로 주신다는데 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그 선물까지. 그러면 그때 네. 그 선물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싱어송라이터 신유미 씨와 함께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을 또 저희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어떤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듣고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